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세비캠이 상승 마감했습니다. 세비캠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두 배인 7만 원에서 형성됐습니다.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인 9만 1천 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따상을 잠시 달성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오후에는 상승폭을 줄여 결국 3.57% 오른 7만 2,500 원에서 마감됐습니다. 한편 세비캠은 1993년 설립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LG화학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.